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얼마 전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간 일본 총리가 납치된 일본인들의 자녀 5명을 데리고 돌아온 뉴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모습을 누구보다 부럽게 또 한편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우리나라 납북자 가족들인데요. 이 남북관계가 전에 없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납북자 문제 취재했습니다. 김현정 PD,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에서처럼 이렇게 그 납북자가 공식적으로 귀환한 예가 없었죠? 예, 일본이 북한에 있던 납북자들을 데리고 온 것은 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납북자를 귀환시킨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고요. 네. 민간 차원에서 탈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 귀환한 납북자가 현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 お子さんたちの姿です. 確認できました. お子さんたちそれぞれ 5人の姿です. 間違いありません. タラップをおりまして. 지난 5월 22일 밤 일본 방송사들은 5명 아이들의 귀국 장면을 일제히 생중계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일본 땅을 밟은 이들은 북한에 남겨졌던 일본 납북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지난 2002년에 먼저 귀국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스이케 씨 부부의 두 자녀와 시무라 씨의 세 자녀가 이번에 일본 땅을 밟게 됨으로써 가족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 씨에 도착했다. 시무라 씨의 3인의 아이들. 이번 그 귀환은 북일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2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는 오전에 평양에 가서 회담하고 오후에 돌아오면서 가족들을 또 데려왔다면서요. 예, 시간은 짧았지만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쌀과 의약품 제공을 약속받았고 일본 역시 납북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납북자인 부모들의 귀환은 지난 2002년에 이루어졌었죠? 네. 그때 이미 일본은 납북자의 숫자 파악에서 지원까지 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부 全体としては様々な分野渡りますけれども、それらの方々に対する総合的な支援策というものを取りまとめておりまして、さらに、それに関するその関係の法律というものも 2002年の間にできている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ます。 납북 어부 김병도 씨가 경남 통영의 고향집으로 돌아온 날, 김 씨와 가족들은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난 73년 꼬막 채취선을 타고 서해로 나간 김병도 씨 일행은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경비정을 만났다고 합니다. 경비정 한 척이 부치더니 그 북한 군대가 그 두 명이 올라가지고 그 무기로 가지고 올라가지고 우리를 그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 총구 앞에서 우리는 그 제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갑판 안에 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갑판 안에 우리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배 끌고 어디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북한 땅에서 김 씨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북한에서 오전 일을 끝나고 그 점심 먹으러 들어오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저를 그 뭐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이 중국까지 오니까 중국에 와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죽어서나 만날 줄 알았던 어머니와의 재회. 꼭 30년 만이었습니다. 누가 만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김삼주. 옳습니까? 어머니.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 했던 김 씨는 편지 한 통을 받아보게 됩니다. 납북 당시 생후 두 달이었던 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도 북한에는 그래도 막내가 지금 18살인데요. 막내가 그래도 18살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았고 그 품속에도 따뜻하게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나만이 두고 온 이 딸은 3살 때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가
두 달도 못 돼서 아버지로 일 정도 버리고 그런데 부모 품이 얼마나 그립겠느냐. 결국 김병도 씨는 귀환을 선택했고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병도 씨가 귀환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김 씨의 귀환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 하나 사서 부인 마누라라고 해갖고 탁 가서 거기 정부 의원들 나와서 인계 탁 시켜서 대사관에 넣어주고 호텔 가서 술 한잔 먹고 자요.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게 한두 번이니까. 67년 납북된 진정팔 씨 역시 최 씨의 도움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그 또한 두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처가 재가를 하지 않고 날 기다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내가 이 말을 듣고 북한을 타고 돌아간다 하면 사실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 또 여기 나오자 해도 또 북한 가족들이 진짜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건 한 가지란 말입니다. 이래서 3일 동안 결심하다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내가 결심을 채택했죠. 여보, 내 이제 여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일 내로 한국으로 가겠소. 그간 알팀하고 기다려. 불안한 최 씨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한국 대사관과의 접촉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열이틀 후인가 한 사람이 왔더만. 그래, 나를 한국을 내보내주던가, 아니 그러면 중국을 바로 돌려보내주던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결하겠다. 결국 진정팔 씨는 닷새를 더 기다린 후에야 어렵사리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귀환하려는 납북자들에게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납북자 가족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재근 씨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금방이라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이재근 씨는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계속 영사관에 요구를 했어요. 나는 70년도에 납치된 봉산호 이재근이다. 나를 좀 정부 한국에 가게끔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계속 영사관에서 노. 친척이 돌보지 않는 사람은 왜 어떻게 국가에서 돌보겠는가? 어? 친척인데 방조를 받아서 가동해야지. 당신은 왜 자꾸 국가에 손 내밀어? 당신 뭐 세금 낸 게 있어? 뭐 때문에 자꾸 한국 정부에다 손 내밀고 이렇게 자꾸 소란을 피우고 가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혈육이 있는데. 예. 혈육이 있고 나서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고 나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참. 네, 그건 안 해서 그렇지만은. 예, 예, 옳습니다. 그건 뭐 국가에 뭐 세금 낸 거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안 되니까 계속 다시 선생님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예. 그 친척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그래, 예를 들면은. 예. 그냥 국가에 부담 안 되게끔 하란 말이지. 왜 국가에다 자꾸 부담을 일부러 주려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결국 이재근 씨는 탈북한 지 2년 만에야 고향인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김현정 PD, 아까 그 우리 영사관 관계자가 뭐 저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맞죠? 저렇게 얘기한 거. 예, 사실입니다. 네, 좀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고생고생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 납북자들, 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들 지내고 있어요? 현재 귀환 납북자들은 탈북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에 비춰볼 때 예. 보호받지 못하고 납치당했다 돌아온 국민을 탈북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동훈 PD, 이 탈북해서 귀환한 납북자 외에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납북자 숫자가 총 486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납북자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을 특수 이상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가족 상봉단에 포함시켜서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송환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일단 생사 확인이라도 하자는 것인데요. 예. 하지만 대다수의 납북자 가족들은 이런 기회도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01년 제2차 남북 이상 가족 상봉 유난히 한 모자의 만남이 북한 측 기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어머니. 나 이제 걱정 없어. 이제 난 이제 죽어도 걱정 없어 이제. 너네 얼마나 울었겠는데. 14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 상봉. 김삼례 할머니의 아들 강익은 씨는 지난 1987년 북으로 납치된 동진호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측은 끊임없이 납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 말들도 떨고 있습니다. 뭐 여기 무슨 그 나쁜 소리를 떨고. 어머님 그 남쪽에 계실 때 그걸 믿었습니까?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 믿음만 내가 아들을 이렇게 좋아서 찾아오고. 에이, 그렇습니까? 에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원 쪽으로 남았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예, 강요를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안고 싶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모자의 사연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봉 후에야 소개됐죠? 예, 상봉 명단에 납북자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상봉 때까지 보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민감한 일이었던 만큼 그 파장이 우려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납북자 가족 최초의 상봉이었던 만큼 다른 가족들한테 희망을 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 나도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 가서 자꾸 졸랐지 뭐.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적십자사의 사진을 가지고 오래요. 이후덕 할머니의 딸 성경희 씨는 지난 69년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항공 소속 YS-11 비행기가 손님을 가져간 간첩에 의해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는 간첩에 의해 북으로 납치되었고 이 사건은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탑승객 51명 중 39명은 피랍 두 달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지만 성경희 씨를 비롯한 승무원과 승객 12명은 돌아오지 못한 채 그 소식을 영영 알 수 없었습니다. 톡 몰랐죠. 그냥 뜬 소문만 무슨 결혼했다, 무슨 뭐 하고 있다 이런 뜬 소문만 들었지. 뭐 확실한 거는 못 들었어요. 그러던 지난 2001년 3차 이상 가족 상봉을 통해 모녀는 32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24살에 갔는데 56이 됐잖아요. 걔가 갈 때 내가 46이었었는데 걔 56이 가봤으니 그때 24살 때 그 꽃다운 나이 그 얼굴하고 그 56이 된 그 얼굴하고 가보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겠더라고. 긴 기다림을 보상받기엔 너무도 짧은 만남. 그래도 어머니는 그 만남으로 가슴속 큰 한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아,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래도 뭐가 하나 누가 뭐 갖다 주면 아유,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쌓아놓고 이 다음에 그 딸 만남 주어야지. 지금도 또 그래요. 혹시 또 운이 좋아서 딸 한번 만나게 되면은 이거 갖다 주어야지. 근데 그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납북자 가족이 만난 경우는 지금까지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납북자 가족 대부분은 북으로 납치된 가족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옥철순 할머니의 남편 박두남 씨가 조업을 나갔다가 동료들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지난 72년 12월이었습니다. 밤에 지금 뭐 왔어요? 뭐라고? 오라고 우리를 이제 30일 날 배가 인천항에 입항한다. 그러니 우리를 올라오라고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가거든. 그러고 선장이 되니까 이제 선장이 되니까 영감이 선장이 되니까
이제 올라오라 하는 길에 그래서 우리가 안 갔습니까? 옷을 가지고 함께 안 들어오고 그때 안 들어오는 길에 안 들어오고 점을 하러 가면 그들 점을 하러 갔거든 막 이제 살고 때는 점쟁이한테 점을 하러 가면 죽었다 그런 길에 물에서 죽었다고 막 춥다고 떨고 일라고 이러는 길에 이래서 우리는 죽은 줄 알았지 이것이 죽은 바다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뒤 신문에 발표된 납북자 명단을 보고서였습니다. 박자 두자 현장. 예, 두행이. 그런데 우리는 행사들하고 싸울 때 죽은 사람 우리는 모르는데 이 빨개라고 오노 이 뭐 때문에 자석들 대사 뭔데 그 뭔가 우리 민들어 너는 죽은 줄 봐나 너가 이북한 줄 아나 이래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여기 딱 신문에 나고부터는 아 분명히 이북은 갔다 그러면 요걸 보고 이제. 그러나 북으로 납치되었다는 사실 외에 더 이상 남편에 관한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맞는 거 놔두고 생선하긴 하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죽었다, 살았으면 살았다. 그거 말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일보다 답답한 일은 없을 텐데요.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표인 최성용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최원모 씨가 몰고 나간 배가 납치된 것은 1967년. 3개월 후 선원들 중 일부가 귀환했지만 그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최성용 씨는 끊임없이 북한 당국에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요구했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싸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내 마음은 고생스러워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 오건 욕심이.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 생사 확인을 모른다는 것이 제가 가슴 아프고 북한에서 따고 온 것이 아버지 확인 불가능. 그 기가 막힌 자기네들이 잡아가 놓고 확인 불가능이라는 그 엄청난 문서를 내가 받았을 때 과연 이 정부가 뭐 하는 것인가. 그런데 취재 기간 중 최성용 씨가 북한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납북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겁니다. 납북. 그러니까 요 486명 예, 명단에 있는 사람. 아니 근데 납북자로부터 직접 편지가 오는 일도 있는 모양이죠? 예, 북한에서 보름 전에 씌어진 편지는 중국을 통해 최 대표에게 전해졌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 70년대 북한으로 납치되었던 어부 김 씨.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씨가 납북돼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온 것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북한에서 가정을 꾸린 20년 전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단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맞아요. 앞뒤로 빼고 기체온 편지에는 가족의 안부와 함께 조만간 북한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중국에서 꼭 만나자는 간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는 것일까?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러나 가족들은 김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이미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다 이렇게만 좀 소식이라도 알았으니까 참 행복하고 소식도 뭐 지금 어떻게 그런 또 가족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이런 아픔을 참 우리는 국민이 다 동참해서 알아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하고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뭐 더 이상 바를 것 없죠. 네. 오동훈 PD,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납북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 납북자 480여 명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약 150여 명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은 이재근 씨와 같이 탈북한 귀환자들을 증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생존자는 약 100여 명,
5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생사를 모르는 고통 말고도 또 이 납북자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하다면서요? 예. 납북자 가족들은 감시와 고문, 연좌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한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의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북한을 탈출한 이광철 씨가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광철아, 큰아버지다. 광철 씨가 찾은 남한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 그의 아버지는 지난 67년 납북된 어부 이성일 씨입니다. 큰아버지 만나니까 마음은 기뻐요. 아버지만의 기분이 좋다. 아버지가 오지 못한 서울을 제가 이루었으니까. 어렵사리 사선을 넘어온 조카를 반긴 건 광철 씨의 둘째 큰아버지 이광일 씨. 그런데 사실 광철 씨에겐 또 한 명의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일 씨의 가장 큰 형인 이양일 씨. 그러나 이양일 씨는 탈북해 넘어온 조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반겨주기엔 동생에 대한 원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납북 태웠다고 때만 울렁울렁하고 사람 가슴이 좀 아픈 부분 얘기가 됐지. 그걸로 그때까지는 해도 조사도 아무것도 없었지. 납북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68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그때부터는 연수라 연수지 말하자면. 근데 왜 납북된 동생을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까? 동생 이성일 씨가 납북되고 그 이듬해인 68년부터 이양일 씨는 끊임없이 경찰과 관계기관에 불려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소식도 모르는 동생이 혹시라도 간첩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생을 나고 접전을 했다. 이걸로 내 고문을 당하는 것이 시작한 것이죠. 정보과에서는 이제 보안대 같은데 늘 간첩만 나타났다고 하면 무조건 끌려가는 거야. 수없이 불려가 잊지도 않았던 동생과의 접선 사실을 자백하라는 강요는 언제나 지독한 고문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고문시키는 장비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다 묶게끔 대고 그냥 사는 것이고 투덜 패고 이제 막 고춧가루 물 키고 뭐 전기 고문 시키고 그 투덜 패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양일 씨를 괴롭힌 건 소식도 모르는 동생 때문에 22년간 줄곧 따라다니던 감시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예 나는 서로가 나도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기 때문에 그는 같이 그 시기를 안 했다니까. 술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죽으려고도 하고 아주 죽으려면 아주 그냥 죽어라. 약 먹어도 안 죽대. 약 먹어도 거짓말. 어떻게 생긴 새끼가. 얼마나 애를 쓰고 죽으려고 그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 새끼들이 뭐 이거 다 몰라라 하고 오늘 죽으려고 내일 죽으려고 모르는 세상 내가 무엇으려고 뭔 돈 벌어도 협조가 되고 뭐 돈 한 푼 벌으면 나 혼자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지랄이나 하고 말아버려. 그런데 이양일 씨의 말에 의하면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는 어떤 시점부터 크게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67년도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어. 여하튼 국가에서 뭐 그런 사람 안에서 타치를 안 했는데 여하튼 무협위로 나오거나 뭔 그 시기가 되고 있는데. 서해 함박도구 내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북한 괴뢰에 집단 납북된 우리 어민 112명. 그러니까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납북됐다 돌아온 귀환자들에 대해서 이 환영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귀환자들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와 함께 정부로부터 선물 증정 그리고 식사 대접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8년 1월 21일에 있었던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간첩들의 청와대 기습 시도에 이어 이틀 후 북한에 의한 미국 정보원 푸에블로어 납치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대결 체제가 되며 반공 체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납북어선 어부 카드제를 도입해 감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감시 강화의 대상은 귀한 납북자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간심 할머니가 비닐봉투 안에서 꺼내보인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지난 71년 납북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정환상 씨는 밥이라도 얻어먹겠다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되던 해야 아마 그래 북한으로 끌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을 어디다 다 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태 가장 못 보고 있는 그 저기를 어디에서 다 몰랐겠지. 가난했지만 보란듯이 키워내고 싶었던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금쪽 같은 마다들을 찾기는커녕 사망신고를 해야만 하는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씌워진 연좌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못 들어가고 예. 그래 답은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은 그러는 엄마 행님을 어떻게 했건데 말이지 날로 이렇게 내 신세로 이렇게 망치냐 하면서 그래 날로부터 자꾸 우는 거래 그럼 지도 울고 나도 여기서도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상의 연좌제가 드러나는군요. 네, 이런 연좌제의 굴레는 끝까지 납북자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아왔습니다.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보게 되면 빨간 도장을 항상 찍혀가 있었어요. 남북가 가족이다. 납북자 가족이다. 예, 납북자 가족이다 해갖고 그래. 그 동생이 학교 다닐 때 그게 항상 딸에 다녔거든요. 맛으로 동생이 학교를 갔다 막 울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포기를 했어요. 공부해보니 면석이도 못할 거고 뭐 아껴작 가는데. 맨날 형사들 찾아다니고 순경들 찾아다니는데 그 뭐 아껴작 부는데 그 뭐 말하면 무슨 거 아프지죠. 제 엄마가 노가다질 하면서 고등학교 시기다가 다 중퇴했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그러다가 자식들이 커서 이제 또 뭐 외국 배타를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벌어들어 있겠네. 배타자 했겠네 또 외국도 못 나간다. 이렇게네 부르트북을 자식들도 뭐 아주 천한 이 노가다 탄에 가서 막벌이꾼으로 일하다 보니까네. 그리 자식들도 지금 뭐 제 집 하나 없이 지금 이렇게 산단 말이야. 내가 북한에 가서 잡혀간 게 한스럽죠. 내 인생 뭐 인생이 그런지 뭐. 지난 2000년 2월 고문기술자 이근하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자신을 고문한 당사자 이근한을 법정에 세운 건 납북됐다 1년 만에 귀환한 어부 출신 김성학 씨였습니다. 큰탈 없이 살아가던 김성학 씨가 이근한을 만난 건 귀환하고 나서 15년 뒤인 87년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서였습니다. 이근한이가 자기가 여기 사장이다. 아, 사장이라 그러더군요. 사장인데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빠져나간 놈은 없으니까 자백해라. 자백해라. 허위 사실을 자백해 간첩으로 몰리게 된 건 살인적인 전기 고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으악 하고 그 전기가 들어오면은 이 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이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72일간 계속된 고문의 후유증으로 김성학 씨의 척추 디스크 일부는 녹아서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끈질기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무죄를 입증받게 됩니다. 귀한 납북자들을 간첩으로 여겨 자행되었던 고문. 하지만 그건 비단 김성학 씨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순복 씨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것은 지난 1969년. 하지만 고향이라고 돌아온 남한에서 그가 제일 처음 받은 것은 환영이 아니라 가혹한 매질과 고문이었습니다. 인천서 와가지고 인천서 내놨단 말, 줬단 말 다 꺼내줬거든요. 뭐 사과, 뭐 배 이런 거 뭐 전부 다 주는 거 다 내놨거든요. 그 돈 45만 받은 것이 받은 중에서 그때 차감자가 나뿐이란 말이 나네요. 기관장이 그때 나 하나뿐인데 그 내놓고 차라리 감춰놓고만 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 내놓고 공작금을 뭐라고 그렇게 뒤지게 두루팽 그렇게요. 그리고 귀한 납북자라는 이유로 15년간 계속된 감시와 매질은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사라졌지만 몸과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지금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망스럽죠. 그리고 참아야죠. 그런데 여기 사는 이상이 그걸 못 참으면은 못 참으면 여기서 못, 대한민국에서 못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사는 거요. 살라고 입 다물고 그냥
벙어리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거 부르면은 여기저기 가서 얘기 오고 나면은 살 수 있거 아니에요. 오동훈 PD, 이 납북자 가족들 정말 힘든 생활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현황을 살펴보면은 역시 그 어부가 가장 그 숫자가 많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납북자 486명 중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유학생, 목사 등을 포함한 일반인이 17명, 예. 해군과 해경이 22명, 네. 칼 승무원 및 승객이 12명, 예. 그리고 어부가 43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압도적으로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현중 PD,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조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취재팀은 지난주 기령호 피랍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기령호는 지난 67년 서해상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무장한 중국배에 의한 피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배가 두 채가 이 배가 두 채 한 채다 이거 두 채 와가 가운데다 끼어갖고 두 채가 파고 가더라 이런 게라. 그래야 나주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중국 안 갔다 그래. 그런데 송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건 아는 바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상 앞에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중국인 줄 알고 중국 대상 앞에서 걸기대를 하려고 프린트물 가지고 다 준비해 갔었는데 또 지금 중국 대상 앞에서 뭐 몇 백만 오지 말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서울 그 육교 지하도 앞에서 배품물을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우리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피랍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세월 속에 묻혀왔습니다. 굳이 제사 지내는가 묻습니다. 지낸다. 거의 그 가족들 거의 다 지내고 있어요.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제사 안 지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탈북해서 돌아온 진정팔 씨는 뜻밖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기령호 선원 14명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기령호가 중공으로 잡혀갔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기령호 잡혀간 후 우리가 2년 후에 잡혀갔거든요. 그래 85년도에 중앙당 가서 가니까 그 길령호 탄 사람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길령호 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길령호 배에 탄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저 시골에 고향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 그럼 형님이 어떻게 된 건가 이랬겠네. 아 우리는 중공으로 잡혀간지라는데 어떻게 요구하는가 이랬겠네. 그래 길령호가 북한에 잡혀갔다. 그래서 길령호가 북한에 잡혀온 줄 알아요. 뭐예요? 아, 그동안 가족들은 기령호가 중국으로 잡혀간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거 초창기 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 중공에 갔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당시 기령호 선원이었던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는 동생 앞으로 자신이 북한에 있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납북자 현황 파악은 대부분 탈북한 납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제발 살려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역시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인민군대 본부에. 그곳에 가니까 거의 아마 한 500여 명 정도가 우리 그 남한 어부들 남해 서해 동해에서 잡아온 선원들이 붙잡힌 선원들이 거기서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납북자나 납치자 문제는 천문학적 소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납치가 시작됐을 때 인민무력부나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나 그 다음에 대남연락소나 각 사회관 그 경보부까지 자살만큼 경쟁식으로 잡아올려야 했어요. 네? 경쟁식으로. 납북자 가족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정부가 납북자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서는 알았잖아요. 그리고 길용호에 대해서 또 증언도 했고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생사조차는 알아서 못 전달로 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분이 내려와서 증언을 했으니까 증언한 것만이라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 발로 진정팔 씨 찾아가가지고 저도 진정팔 씨를 만났지만
그렇지만 2년 기다렸다가 이번에 만난 겁니다. 그분 하나원에 계실 때도 계속 아들하고 연락을 했지만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외교통상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로 87년 납북된 이후 줄곧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동진호 선장 최정석 씨. 그의 딸이 아버지 근황을 확인한 건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99년도에 우연히 신문을 보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이렇게 적어놓은 기사가 있었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대한민국 국민들 명단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제 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어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이 명단은 그러나 해당 가족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문 기사를 못 봤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몰랐었죠. 내 아버지가 왜 북한에서 모르시는지 그 진실을 몰랐겠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오셔야지. 왜 그렇게 안 오시는가. 되게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단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납북자 가족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좀 높일 수는 없었습니까? 네, 납북자 가족들이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관심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참 모든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지식 수준도 좀 낮고요. 그러니까는 참 그러나 마음씨들은 다 고운 분들 아닙니까? 뭐 할 줄 몰라 정말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른다고 아주 업신 여기는 것 같아요. 깔보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납북자 가족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커지고 그분들이 부담이 되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뭐 진지하게 귀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부담스러웠다면 어떤 정부라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겠죠. 우리 정부의 태도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는지 이 관계 당국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네, 통일부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2000년 6.15 이후에 그 14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어떤 그 전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측을 계속 설득했지만 어떤 북한이 어떤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어떤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게 뭐냐면은 너무 약하게 제기한다. 그런 게 좀 불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어떤 뭐, 예. 그렇게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북자 문제에 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간 납북자 가족들이 당한 인권 침해의 실태 파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있고 지금 현재 어디 있고 생사가 어떻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에 따른 납북자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연좌제라든지 아니면 이미 귀환한 납북자들이 다시 고문을 당했다든지 그런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그 진상부터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상이 밝혀진다면은 명예회복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근거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납북자 관련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상정됐다가 흐지부지 되고 만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전망은 어떨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납북자 가족 생계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열린우리당은 그런 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인권위원회에서 하자는 그러한 그 특별법, 그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특별법도 거기에 준해서 이 국군포로 이 처우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준해서 만들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 실태 조사와 또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민주노동당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그 다음에 추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또 국회는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동시에 북한에게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야 합니다. 이 뭐니 뭐니 해도 이 문제에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쪽은 납치해간 북한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도 모르쇠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최근 크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 간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솔직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